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친구 중에 옷을 잘 만드는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요즘 제가 그 친구와 템빨 지리는 아이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용접은 역시 템빨이죠. 뭐 사실은 이 티셔츠예요. 샘플을 받았는데 뭐 옷감도 부드럽고 편안하네요. 뭐제 마음에는 쏙 듭니다. 근데 얼굴은 왜안 나오냐고요? 뭐 얼굴이 너무 잘 생기면 옷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아, 안 돼! 뭐 아무튼 조만간에 출시할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이전 시간에는 티그 용접을 할때 펄스 세팅에 대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펄스 용접으로 아웃사이드 코너 조인트를 용접했었고요. 펄스 세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펄스 용접은 파이프를 용접할 때에도 응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펄스 세팅을 이용해서 소구경 파이프를 용접해 보겠습니다. 이건 20A 스케줄 10 스테인레스 파이프입니다. 4분의 3인치라고도 부르죠. 파이프 두께는 2.11mm입니다. 이런 초소형 파이프를 용접하는 것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면 소구경 파이프를 용접하기 위해서 펄스 세팅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오지 포지션으로 용접을 해볼 거고요. 이렇게 핏업했습니다. 이건 2.4mm 용접봉입니다. 갭의 크기는 2.4mm 정도 됩니다. 루트 패스입니다. 이런 소구경 파이프를 용접할 때에도 용접 테크닉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기라고도 부르죠. 프리핸드 테크닉으로 용접을 해볼 거고요. 펄스 세팅을 추가해서 용접을 해보겠습니다. 펄스 세팅으로 용접을 하게 되면 높은 전류와 낮은 전류가 일정하게 반복합니다. 높은 전류일 때 용접봉을 녹여서 파이프에 붙입니다. 낮은 전류일 때 토치가 이동합니다. 이때 용접봉은 용융풀에서 분리되지 않게 유지해 주세요. 물론 키홀 테크닉으로도 가능합니다. 뭐 그건 차후에 보여드릴게요. 높은 전류일 때 용접봉을 녹이기 때문에 용접봉을 잡고 있는 손은 조준과 공급을 합니다. 하지만 낮은 전류일 때 용접봉이 녹지 않고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접봉을 컨트롤하기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용접은 한 번에 길게 용접하는 느낌이 아니고 짧은 용접을 연속으로 이어가는 느낌입니다. 점용접 또는 가접을 연속으로 이어가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절반이 용접되었습니다. 파이프가 워낙 작다 보니까 카메라로 용융풀을 촬영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건 파이프 내부 모습이고요. 자, 12시 방향의 연결 부위는 그라인더로 날카롭게 갈아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용접을 이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루트 패스가 끝났습니다. 루트 패스가 끝난 후에 만약 용접된 파이프의 표면이 산화되었거나 회색깔로 그을렸다면 그라인더 또는 와이어 브러쉬로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용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파이널 용접을 해볼 거고요. 파이널 용접도 마찬가지로 펄스 세팅으로 용접을 해보겠습니다. 펄스 세팅은 이전과 똑같이 하고 전류만 조금 더 높여서 용접을 하셔도 되고요. 전류를 많이 높이고 펄스 폭을 짧게 설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용접을 했고요. 이전보다 펄스 폭을 짧게 했습니다. 이렇게 용접하는 방법도 있다는 정도만 뭐 아셔도 될것 같습니다. 펄스 세팅으로 용접을 하면 작업 속도는 조금 늦어집니다. 하지만 이별량을 조절해야 할때이 방법을 사용하신다면 좀더 효과적이실 겁니다. 그 외에도 어려운 포지션에서 용접을 할때이 방법을 응용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펄스 세팅으로 소구경 파이프를 용접하지만 반드시 펄스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크레이터 반복 또는 크레이터 1회로 설정하고 용접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워킹 더컵 테크닉으로 소구경 파이프를 용접하셔도 됩니다. 뭐 그런 것들도 차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께가 얇은 소구경 파이프를 용접하게 되면 파이프는 빨리 뜨거워집니다. 이별량이 높아지게 됩니다. 토치와 용접봉을 컨트롤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용접 비드의 표면도 산화되기가 쉽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너무 낮은 전류로 용접을 하게 되면 용접 결함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때 펄스 세팅으로 용접을 하신다면 이별량 조절이 가능하고요. 낮은 전류일 때 토치가 움직이기 때문에 토치와 용접봉을 컨트롤하기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자, 그럼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파이널 용접도 루트 패스와 용접 방법은 비슷합니다. 높은 전류일 때 용접봉을 녹이고요. 낮은 전류일 때 토치를 움직여주세요. 그럼 이런 움직임이 만들어집니다. 높은 전류일 때 용접, 낮은 전류일 때 이동, 용접, 이동, 다시 용접, 이동. 뭐 어렵지 않죠? 이런 방법을 응용하신다면 소구경 파이프를 용접할 때 토치와 용접봉을 컨트롤하기가 조금 더 쉬워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별량도 컨트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토치를 공중에 띄워서 조금씩 조금씩 용접하는 방법도 있고요. 물론 다른 용접 방법도 있습니다. 노즐을 굴리면서 용접하는 워킹 더컵 테크닉을 응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차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여드린 용접 방법을 더 작은 파이프를 용접할 때 응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차후에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펄스 세팅을 이용해서 소구경 파이프를 용접해 봤습니다. 펄스 용접이 용접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지만 반면에 여러 가지 장점도 있으니 적절히 응용해 보신다면 TIGU 용접의 또 다른 흥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과 노하우는 많은 동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용접 방법이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용접 방법 중에 하나이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모든 용접사들에게
성장하는 동기부여가 되고 그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시고 제 채널에 오시면 더 다양한 용접 영상들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